돼요. 안아줄게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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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딱 들어갔을 때 X가 있었거든요. 근데 그냥 모르는 척 하려고 진짜 애를 많이 쓴 것 같고 동요화되지 않으려고 티가 나면 안 되니까 어떻게 그 친구를 대해야 될까? 뭔가 내가 새로운 이성이랑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제가 X를 배려하거나 신경 쓰면은 또 그 친구한테 혼란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신경을 조금 안 쓰려고 했던 것 같아요. 우리가 거의 다 해주고 계세요. 미쳤는데요? 미쳤어. 다 해주셨어요. 제가 약간 좀 못하고 계시니까. 그 석영님 계란말이 도와주시더라고요. 그냥 그럴 때 느꼈어요. 아, 잘 지내는 것 같다고 느끼고 뭔가 다른 분하고도 잘 될 것 같고. 다녀왔습니다. 아, 네. 이러지 않았어요. 뭐가 좀 실패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저는 정리하는 게 목적이었고 그게 사실은 가장 큰 목표였고 거기까지도 될 수 있을까 싶었으니까 다혜는 좋은 사람이지만 저는 다혜만큼 좋은 사람이 아니었고 다혜에게 받은 만큼 돌려줄 수 없다는 미안함에 결국 헤어짐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. 정말 좋은 사람이기에 누구보다 멋진 사람을 만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. 좀 그거에도 제가 마음이 많이 흔들린 게 있었던 것 같아요. 그 속에서 읽고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. 그냥 여기를 지금 나오는 게 아니라 아직 너무 아 한 1년만 지났어도 제가 이렇지 않았을 텐데